고물가와 경기 둔화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찾기 마련인데요. TV 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올해 초저가 TV가 인기를 끌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배진솔 기자, TV는 초저가라고 하면 얼마 정도나 낮은 금액을 뜻합니까? 네, 초저가 TV라고 하면 500달러,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 미만의 TV를 말합니다. 올해 500달러 미만 TV 출하량은 전체 출하량의 70%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10명 중 7명은 싼 TV를 찾는 겁니다. 코로나로 가전업계 호황을 맞았던 2021년에도 초저가 TV 출하량이 62% 수준이었는데 8%가량 오른 겁니다. 물가 상승 요인 플러스 경기 둔화에 따른 이제 고용시장 위축이 가계 이제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영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가전제품 선호하려고 하는 그 니즈가 맞물리면서 대체적으로 초저가 TV 선호하는 분위기로. 네, 그러면 반대로 프리미엄 TV 시장은 어떻습니까? 네, 프리미엄 TV 시장은 1,500달러, 우리 돈으로는 이제 약 200만 원 이상의 TV 시장인데요. 이 시장이 이제 쪼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2년 전 전체 출하량의 5.4%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3.8%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내년까지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3% 초반대로 프리미엄급 TV 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잘 나가던 제품인데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입니다.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.